오늘 이분 저와 진짜 막역한 친분 때문에 시간을 내주신 분이에요. 물론 친형제만큼은 아니지만 의형제? 저랑은 예, 자주 만나서 당구 치고 당구가 주가 아니라 이제 주로 예술적인 고뇌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너무 친해가지고 뭐 예. 아니 또 이렇게 이러고 다녀요. 제가 만화가 강푸 씨하고 같은 동네 살아서 친한데요. 강푸 씨가 언제 뭐 이적 아냐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같이 한 두 번 봤나. 근데 계속 친한 척하고 친구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적 쇼를 런칭하는데 감독님 그 뭐야? 뭔가... 이적 쇼가? 아니 얘기했잖아 어제 전화로. 너 자세히 못 들어. 내가 바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적 쇼 뭐야? 내쇼 응? 내쇼. 우리 집에 텔레비가 안 나와. 무한도전도 안 봐? 목욕탕에서 가끔. 무한도전보다 좋은 프로. 무한도전보다 좋은 프로가 가능할까? 아니, 내가 하니까. 어떻게 가능하지? 자기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재밌는 친구죠? 네. 원래 사람 이름 달고 하는 식으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을 요새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한도전에 나왔던 아저씨도 아는 거 아니야? 요새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지금? 지금 최고잖아 최고. 뭐가? 유승환 감독이. 그 내 입으로 말을 못하지 최고라. 아 베를린 정말 죽이던데?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 700만 넘었나? 716만? 7만? 그렇게 세? 아니 뭐 그, 나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진짜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나는 본 시리즈보다 낫더라. 지금 몇 시지? 가야 돼? 어, 지금 나 영화제 가야 돼 이태리. 일단 흥행 감독이니까 어떻게 하면 일단 흥행이 될지 이적 쇼가 하정우 불러 하정우 아니면 전지현 이적 쇼에 그 축가 불렀었잖아 전지현 내가 축가 그래 아니 나 이렇게 다시 보더라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알았어 아니 근데 전지현을 부를 수는 없어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이유나 이적 쇼에? 응 아이유 아이유 진짜? 아이유 나랑 노래 같이 했잖아 자기 아이유하고 전화 돼? 문자 될 거야 아직 수지 수지 아이유는 나도 보고 싶다 한번 잘 마련해 볼까? 그럴까? 어. 요구르트 먹으면 돼 요구르트? 요구르트 근데 이거 방송을 하긴 하는 거야? 아니, 하지 언제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전화기 항상 켜놓고 아 그래 이런 얘기 좋다 그럼 이런 거